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제 글로벌 라이브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부에서는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님과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즘에 뭐 중국 빅테크 쪽은 좀 안 좋지만 또 좋은 쪽도 있고 굉장히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구면이세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뵀는데. 우리님은 저 아니 우리 슈카님을 기억을 안 해주시고 저는 먼발치에서 이제 듣는 역할로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뵌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슈카님이 구면인 듯하게 쳐다보아서. 아 저는 뵀죠. 마치 연예인 보듯이. 저는 연예인을 봤지만 연예인은 저를 못 본 거와 이제 동일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오늘 저기 우리 위원님 오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던 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요즘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저희 둘이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오늘 중국 성장주 지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상반기랑 비교해 보면 하반기의 중국 시장의 흐름이 이미 5월부터 좀 바뀌긴 했는데 저희가 5월부터 좀 콜을 저희도 바꿔서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성장주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 하반기에 특히나 그런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2015년도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그때 급락을 겪으신 이제 아픈 상처를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종목으로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저도 이제 사실 지점분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니까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주세요. 그러면 지수로 접근하는 전략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는 중국이 A50, 뭐 CSI 300 이런 지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난 단순하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상위에 있는 큰 기업들 사는 거 이런 지수는 ETF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좋게 보고 있는 성장주들 이런 쪽이 많이 게더링이 돼서 ETF로 론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책적인 분위기, 뭐 펀더멘탈, 유동성,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성장주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슈카님도 서두에서 디커플링 말씀 주셨는데 중국은 하반기에 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큰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 가지 디커플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성장주를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자산을 선호한다라고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장주 가치주에서 성장주를 좋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소형주, 대형주에서는 중소형주를 좋게 보고 있고요. 아, 중소형주. 네, 예. 그리고 본토랑 홍콩 증시로 봤을 땐 본토 증시를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보면 본토에 있는 성장주인데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예. 이렇게 정리를 그렇겠네요.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잘 모아서 구성되어 있는 지수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창업판 네.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지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과창판이라고 하는데 스타50이라고 부르는 스타. 지수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이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수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국 시장이 대해서 콜이 5월달 네. 이후로 바뀌었다라고 위원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5월달 이전에는 약간 좀 다운이었다가 네. 이제 네. 5월 이후에는 좀 매수 쪽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전에는 사실 가치주가 좀 득세하는 시장이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반기 들어서기 전부터 조금 바뀌는 기조들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성장주로 이제 뭔가 흐름이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첫 번째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 차트가 핵심인 건데
중국이 상반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춘절 이후로 시장이 갑자기 막 급락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뭐 이게 왜 그러지? 이유들을 찾았는데 핵심은 요 차트입니다.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네. 주택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각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그린 건데 빨간색이 핵심입니다. 이게 일선 도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 지역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선행으로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 지역들이 따라가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그렇네. 올라갔었죠. 네. 근데 이게 최근 두 달 사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물론, 마지막 끝부분이 그러네요. 네. 네. 물론 이게 상승률이라 사실 주택 가격 레벨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니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사실 중국도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워낙 커요. 그렇죠. 거의 60에서 70%이기 네. 때문에 중국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다만 버블이 너무 과도하게 끼는 거를 경계했기 때문에 사실 춘절 이후에 유동성을 갑자기 흡수하면서 시장이 좀 깜짝 놀랐던 이슈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끼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이런 변화들, 지준율을 갑자기 내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꽤 높아졌습니다. 물론 언제 할지는 저희가 시점은 봐야겠지만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변화가 성장주에 긍정적으로 가는 기반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다. 요거를 핵심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완화적 기조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선호해야 된다. 저도 이해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쉽게 손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는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가 손쉽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저런 기조 속에서 부동산은 좀 안정시키고 건전한 자본이 증시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유도하려면 중소형주의 호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오케이. 근데 세 번째가 전 궁금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외신으로 듣기에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상장을 그러니까 뉴욕에서 나와서 상장을 권고했던 대표적인 증시가 홍콩 증시라고 전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본토 증시보다 홍콩 증시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말씀 주신 배경은 맞는데 전체 탑다운 기조가 아직까지 플랫폼 기업들을 정부가 놔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홍콩 거래소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 거래소 주가가 실제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듀얼리스팅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홍콩으로 다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홍콩에 있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아직까지 아까 그 최프로님도 나와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정부가 반독점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뭐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라는 이런 명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런 것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아직 고삐를 뭐 이렇게 늦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홍콩 쪽을 조금 걱정하는 거는 원래는 홍콩에 있는 주요 주가 지수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생지수 그다음에 H지수 그다음에 항생테크지수 이렇게 세 개를 많이 보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공사에서 이렇게 캡을 씌워놔요. 그래서 가중치를 줘서 기업들이 하나의 팩터로 너무 스윙이 크게 나타나지 않게끔 지수가 그래서 상한이 8%입니다. 근데 이게 잠시 3개월 정도 9월까지 좀 풀리게 되는 이슈가 생겼어요. 뭐냐면 알리바바가 원래는 MSCI, FTSE, S&P 여기에 글로벌 지수에 중국 기업들 비중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여기 EM 지수 안에 알리바바 원래 종목이 ADR로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홍콩 종목으로 대거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이 상한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한이 8%인데 알리바바 하나만 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지수에서 비중이 11%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하나로 굉장히 지수의 스윙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 3개월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사실 9월까지는 기간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단기로는 플랫폼 기업들을 사실 크게 놔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상 홍콩 증시는 여전히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밑으로
보이는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그 주요 차트에서 네. 중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던 게 조금 안정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맨 끝에 내려간 저 지점은 너무 조금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이게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 레벨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뭐 부채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으로 채웁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들을 그 중국은 사용권을 매각을 하잖아요. 네. 사용권 매각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가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거 여기서 가격이 급락하는 걸 정부도 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뜨뜻 미지근한 정도가 맞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정도 딱 그런 그림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반기에는 갑자기 생뚱맞게 막 콜금리라고 이제 아시는 15금리를 막 상승을 유도해가지고 주식이 막 빠지고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은 또 통화정책을 막 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부동산이 모든 것이랑 다 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 그럼 정부가 일단 스탠스 자체를 완화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이 중국 증시는 5월 이후에는 약간 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봐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특히나 성장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디커플링. 여기서 방향을 거꾸로 잡으시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좀 수익률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에 있는 중소형주인 성장주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사실은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네. 고객분들이 중국이 코로나가 이제 있었고 그런 걸 이제 겪고 나서 GDP가 이제 점점 기조 효과가 높아져요. 하반기에 경제가 지난해 좋아졌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들어오면 점점 이제 그 기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로스가 낮아지는 거죠. GDP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 시장 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성장주를 좋게 보는 카테고리 안에도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거는 다음 차트 보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좀 중요한 차트여가지고 제가 또 들고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이 중국 이제 GDP 성장을 기여하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빨간색이 소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국 시장이 중국 경제가 견고해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반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가 소비를 못하니까 네. 정부가 고용 방어하고 하려면 어떡하지 하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요게 사실은 굉장히 옛날 사이클인데 오랜만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 지표를 보시면 다시 빨간색의 힘이 강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소비 주도의 성장을 정부가 얘기를 했고 실제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참고로 다음 차트도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는 그래서 산업 생산이랑 GDP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철강, 석탄, 화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생산을 얼만큼 하는지. 근데 이 괴리가 11년부터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으로는 다시 11년 이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는 주식을 투자하니까 예. 증시를 봐야 되는데 4번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는 성장주를 신경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구경제는 가치주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제가 섹터들을 발라서 수익률을 그려드린 거예요. 선 차트는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요 성장주의 수익률이 사실 17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치주랑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 중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옆에 있는 도넛 차트를 보시면은 신경제, 그러니까 성장주의 시가총액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원래는 비중이 거의 8대 2에서 뭐 7대 3 요 정도였는데 지금 6대 4까지 거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증시도 이런 성장주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경제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보시면 소비 시장이 좋아지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증시도 상승세를 보일 네. 수 있는 지금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다고 중국 시장 보지 말아야지. 이런 접근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요즘 제 고민이 해결이 된 게 어떤 고민이 저는 이제 그 연구자니까 여러 데이터를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 경제를 예측하는데 제가 자주 활용했던 거는 철도 물동량이었어요. 네. 중국 철도 물동량이 높아지면 중국 경제 잘 돌아가는 바로미터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철도 물동량 잘 안 늘었는데 경기가 막 살아나는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설명 딱 들으니까 바뀌었군요, 상황이. 아.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정말 미국처럼 소비 주도의 성장을 실제 경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소비의 저변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뭐 IT텍 아까 말씀 나누셨던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이 GDP의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미스매칭 나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좋아지는 쪽이 GDP로는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를 좋게끔 네.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이클상으로 조금씩 바뀌는 이런 예.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DP가 올라가면 위원님 네. 보통 나라들이 뭐 특히 동아시아 3국은 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수출 위주의 국가였다가 네. 이제 내수를 조금 개발해서 네. GDP를 네. 올려보자 그래서 네. 이 내수 소비 쪽을 올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네. 우리나라는 그랬다가 좀 지금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출산율도 네. 좀 안 좋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경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경계점에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물론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것도 일부 있고 왜냐하면은 뭐 그 한알령이라든지 사실 사드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지만 저희가 또 취득할 수 있는 거는 이득은 취해야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변화들은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에도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저는 시장을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 중국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뭔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변화가 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세계 G2가 미국과 중국인데 네. 미국은 안 그래도 소비의 나라, 소비의 대국, 소비가 네. 모든 걸 이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까지 같이 쓰자 그러면 양쪽 국가가 다 이렇게 쓰자 판으로 가면은 생산은 누가 하고 네.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만큼 쓰면 뭐 지구가 맞다. 두 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중국마저 이 소비의 국가로 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약간 드는데. 그래서 이런 그 생산을 하는 주요 시설들이 사실은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얼만큼의 그들의 캐파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국도 고용 시장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에 이쪽이 막 크게 스퀴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로도 뭐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게 뭔가 크라이시스를 유발할 정도의 충격을 주지는 않지는 않을까. 여기서의 어떤 밸런스를 찾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지도가 미국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가고 점점 우리로 치면 왼쪽으로 가는 거지. 중국까지 이렇게 그렇네요. 가면은 네. 생산 시설은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 뭐 아까 네. 말씀드렸던 베트남 이렇게 가고 시간이 또 지나면 그게 이제 인도로 이렇게 인도로 점점 굴러가고 뭐 이렇게 옆으로 점점 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또 탄소 배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성장판들 네. 아까 전에 ETF로 많이 나와 있다 그랬는데 국내에도 뭐 ETF가 대부분 나와 있죠? 네. 창업판, 과창판 다 투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럼 성장주를 좋게 보는데 네. 그럼 가치주가 다시 튀어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예. 그 가능성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가진 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예. 최근에 좀 PPI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많이 좀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게 다음 5번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도넛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마침 오늘 2분기 GDP도 나왔는데 꽤 괜찮게 나왔고요. 네. 3대 투자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로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제조업은 주로 민간기업 위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인프라는 거의 대부분 정부 주도로 부동산도 사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많이 일치해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비중이 사실 부동산이랑 인프라를 합치면 거의 60%.
이거를 정부가 굉장히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사실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PPI가 계속해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PPI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이는 게 인프라랑 부동산인데 네. 여기가 수요가 막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사실 뭐 금리 계속 내리고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지원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인프라랑 부동산 이런 쪽을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 조금 톤다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옆에 인프라 부동산 제조업 이제 그로스예요. 이건 투자 그로스를 보시면은 인프라가 가장 많이 꼬꾸라지고 있고 그 위에 부동산이 있고 가장 위에 제조업이 좀 양호한 네.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정부가 실제 제조업들의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장기금리를 계속 떨어뜨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예금금리 개혁을 네. 했는데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네. 단기금리는 조금 상향시켜주고 네. 장기금리는 낮춰주는 그래서 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사실 장기로 KPEX 투자할 때는 장기로 네. 많이 조달을 하니까 네. 그런 구조를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치주가 다시 올라가려면 PPI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예, 주식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성장주가 견고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뒷받침되는 이런 환경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PPI 생산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죠. 예, 예. 위원님 말씀이 어려워서 들으면서도 네.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장기 금리를 낮추고 싶다. 미국에서도 과거에 이런 정책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저쪽 10년 물 그 국채는 막 사서 거기 금리는 낮추고 단기 금리는 좀 올리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투자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기업들이 사실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업 사이클은 그래도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사실 첨단 제조업 쪽에 굉장히 사실 국산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한테 자금 조달 환경을 좀 원활하게 하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실제 그렇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알토란 같은 국영 기업들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었는데 3일 전인가요? 칭하와이도 이제 파산을 네.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시진핑의 모교에서 만든 반도체 관련 회사였고 네. 상징성이 있었었는데 네.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제가 분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예.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뭐 이렇게도 봐도 되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예. 문제는 정부가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중국 시장은 사실 그게 굉장히 그렇죠. 이슈거든요. 네.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 사실 패닉으로 가는 거고요. 정부가 컨트롤하면서 정부의 스케줄상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안도합니다. 그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네. 뒤에 반도체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차트인데 9번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이슈 관련돼서 중국의 크레딧 스프레드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회사채가 사실 칭화유니가 발행했던 채권의 디폴트가 났었기 때문에 이 네. 이슈 때문에 스프레드가 막 출렁이고 있느냐 보시면 오히려 스프레드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꼭지가 밑에 빠졌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중요한 게 네. 정부가 주도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예. 최근에 보도가 나왔고 공식 발표는 아니긴 한데 그냥 언론에서 추정하기로 알리바바가 칭화유니 자회사 지분을 좀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통폐합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정부 주도하에서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는 조짐이 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위원님 지금 저 차트를 조금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 네네. 시청자분들이 이게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게 네. 어떤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와
맞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가채권의 금리, 한마디로 회사의 네.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물 기준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예. AA 등급의 회사채의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 그리고 중국 국채 3년물 예. 이 격차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차트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안정화되는 좀 거고 회사가 안정적이다, 중국 네. 전체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좀 불안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오히려 밑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AA 기준으로 그려드린 이유가 네. 중국은 전체 회사채 비중에서 AA 비중이 60%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A는 대부분 국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A부터가 굉장히 우량한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갑자기 저 AA, 트리플 A 보니까 제가 채권 매니저 할 때 네. 저 굉장히 민감하게 봤거든요. 그렇겠죠. 트리플 A에서 AA로 가면은 바로 채권 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살짝만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리플 A에서 AA 가는 기업은 정말로 잘 없었는데 가끔 몇 년에 네.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출렁출렁되던 기억이 나는데,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건지 그런 걸 이제 평균 내서 회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제조 전 세계 공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미래 대세 트렌드인지, 탄소제로 사회, 친환경 사회 이제 네. 구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대답을 갖거나 대안을 갖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마침 제가 딱 여기 나오기 전에 두 시간 전에 네. 중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전국구로 내일부터 정식으로 개장을 합니다. 내일입니까? 원래 날짜를 정확히 박아주지 않았는데 7월 예. 중에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돼서 내일부터 거래가 된다라고 공식으로 발표가 나왔고요. 사실 중국이 이제 30년에 탄소 중립, 고점 형성하고 이제 60년에 중립한다고 했으면 굉장히 빠르게 스케줄을 그렇죠. 진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탄소 거래소가 원래는 사실 거래를 시범으로 8개 지역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으로 했는데도 글로벌에서 이미 비중이 2위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구로 하게 되면 1등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었고요. 중국 정부가 사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이나 여러 가지 좀 부과를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스케줄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사실 성장률 좋게 보는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케어 좋게 보고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차 밸류체인, 마지막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3개월 앞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탄소 거래소, 이제 배출권 거래소가 먼저 나왔고 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옥상에 예. 중국의 모든 공공시설에 예. 분산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시켰어요. 의무? 네. 그래서 이 비율이 대부분 4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거를 의도해서 겨냥해서 발표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네. 중국의 모든 공공시설 옥상에 네.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 신규 설치량이 600기가와트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네. 저희가 연간으로 보통 태양광 신규 설치량 60기가와트를 보거든요. 근데 공급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냥 추산해 봤을 때 예. 연간 기준으로 5기가와트 정도가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에 중국이 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상반기에는 거의 15%밖에 전체 양에서 신규 설치를 못했어요. 네. 하반기에 안 그래도 대기 중인 물량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5기가와트가 더 붙는다라는 예. 이슈가 터진 거니까 태양광 쪽은 사실 하반기에 신규 설치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배터리 관련 산업도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저는 마지막에 의아해서 네. 반도체를 꼽으셨어요. 네. 요즘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네. 이유는? 반도체는 사실 장기로 제가 접근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태양광은 미중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슈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여기는 사실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단가에선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그렇죠. 점하고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 6월 24일 날 태양광의 악재 하나 네. 아재라고 잘 말했네요. 악재 하나? 악재 하나요? 네. 호재 하나 이렇게 네, 각각 예, 하나씩 나왔는데 이거는 악재는 가볍게 무시하고 사실은 5% 급등하고 끝났어요. 예. 악재가 뭐였냐면 그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 4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어요. 예.
그리고 같은 날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거, 요 이슈가 나왔는데 악재는 가볍게 무시하고 5% 급등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미국 제재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국 내 수요만으로도 워낙 충분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아니죠. 기술력을 다 미국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고 장비에 대한 제재가 추가로 들어오면 사실 중국이 힘쓸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장기로 접근하는 건 아닌데 단기로 한 3개월, 그러니까 3분기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이 반도체 육성 자금을 1, 2기를 기금을 네. 정부 단의 펀드를 육성을 한 걸 가지고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1기가 원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35조 원 규모, 와. 2기가 25조 원. 물론 이거 발표한 한 해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5년 정도 나눠서 하는데 예. 이거 3기가 최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규모가 1조 달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1000조예요, 1000조. 물론 이 규모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큰 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 중국 본토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네. 80%가 매매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개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개인은 정부 정책에 꽤 큰 신뢰를 보입니다.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지금 내부적인 인프라 합의한 투자하는 걸로 정신이 네. 없기 때문에 중국 제재에 아직까지 큰 힘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상 3분기 정도는 아직까지 미국 정리가 안 끝날 것 같고 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만약에 3기 인프라 3기 반도체 투자 기금을 발표한다고 하면 그 모멘텀에 저희가 좀 편승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전략은 단기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네. 이해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쪽 뭐 좀 좋게 보시고 네. 반도체 쪽도 이렇게 뭐 3개월 뒤에 뭐 이런 네. 호재가 있을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연구원님 지금 시간이 가슬가슬한데 혹시 뭐 말씀하지 네. 못한 팁 같은 거 있어요? 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이건 꼭 기억해라 뭐 이런 거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사실 소비시장 전반적으로 네.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7번 차트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7번 차트요? 네. 예. 이게 중국 소비시장의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네. 할 것 같아요. 중국이 사실은 소비가 좋아지려면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사이클상 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안정화돼서 소비가 늘어나는 네. 요 선순환 사이클 예.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 환경을 좋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요 차트입니다. 보시면 대출 잔액 증가율 전체가 이제 파란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견제하고 있었던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자금 조달하는 거 디벨로퍼들 그다음에 모기지 이거를 제외한 걸로 이제 빨간색 선으로 그린 거예요. 보시면 이쪽은 우상향하는 그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시장을 좋게끔 하는 이 선순환 사이클에서 초입부가 지금 점점점 전개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소비 시장이 사실 하반기에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높고 그런 관점을 제가 좋게 봤던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재생에너지, 반도체 이런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하반기는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 쪽 아니면 뭐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구원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숨은 보석을 만나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몰랐던 빈틈을 딱 다 채워주셨어요. 네. 오늘 뭐 네. 혹시 가지고 계신 중국 주식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있습니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표정이 좋으신 거 보니까 오늘도 또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님과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부에서는 오늘도 역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한 번쯤은 들어.
들어봤네.